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늘 주식 관련된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분,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이제 오늘 증시 개장 상황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위메이드 얘기가 뭐 난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뭐 시간에 한종가 쳐요 지금? 네, 어제, 뭐 어제 그랬었죠. 시간에, 아, 근데 뭐 저도 이게 위메이드 쪽은 뭐 제가 그쪽을 잘은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읽어는 봤거든요. 블로그나 네. 이런 걸 읽어봤는데 저도 지식이 워낙 부족해서 그쪽은. 근데 그 일단 게임 회사인데 플랫폼 회사로 좀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나 봐요. 위메이드가. 예. 네. 실적은 되게 또 잘 나왔죠, 사실은. 네. 이제 NFT 게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긴 했는데 그 위믹스라고 있잖아요. 네. 위믹스. 그거를 지금 위메이드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미르포 등에서 이제 그쵸. 사용하는 네. 그 네. 게임 머니 비슷한 그렇죠. 거죠. 코인 같은 거. 네. 네. 그걸 이제 플레이 투 원.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금보다 아마 10배 정도 가치가 되면 이렇게 그 될 수 있게 뭐 소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소각이 소각해서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내용을 제가 보니까 올라가면서 오르면 소각하겠다. 근데 거기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뭐 실망 매물도 좀 나온 것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소각을 해가지고 그걸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갈 때 줄이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망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건 문제는 없는데 그 위믹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 잘 나온 게 이제 그 결국은 그 코인을 네, 팔았잖아요. 팔아서 나온 거지. 그거 빼면 이제 사실상 거의 뭐 쇼크에 가깝다. 이런 이제 이런 아마 네, 전망들이 투자자들 사이에 좀 있으셨던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위메이드 주가가 어제 시간에 이제 하한가까지 갔었고 네. 오늘도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오늘 뭐 당연히 네. 이게 어제 시간에 하한가 갔기 때문에 시간에 하한가라는 게 저거죠? 10% 10%? 10%라고 아, 시간에는 10%군요. 아, 그 네, 시간에 10%예요. 아, 시간에는 10%가 하한가입니다. 네. 저는 그 정도는 해줘야 또 하한가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은가. 작년에 워낙 핫했던 기업이라서 위메이드 진짜 네, 많이 올랐죠. 개인 투자도 많이도 매수를 하셨고 근데 이게 저도 뭐 위메이드 보면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좀 저도 뭐 이렇게 좀 약간 이해는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쪽 분야 잘 몰라서 뭐 이게 암호화폐 쪽이나 사실 이제 그런 거랑 NFT 해서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빠질 때도 뭐 그 위믹스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소통 과정에서 뭐 약간 그런 이제 소각 관련해서도 좀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네. 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쨌든 그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 게임으로 이제 돈 벌기 좀 원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제 이 암호화폐 시세에 연동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메이드 얘기는 이따 다시 장 개장하고 나서 뭐 가격 네. 한번 보면서 말씀 다시 드리도록 그렇죠. 하고요. 네네. 자 지금 뭐 한 7, 8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리포트라... 오늘 뭐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예상 지수는 30포인트 정도 강세 한 1% 가까이 좀 강세로 출발할 것 같고요. 2,000 거의 800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야, 그래봐야 오랜만에, 2,800이야. 네, 2,000 아니야 2,600 깨진다고 그랬었으니까 네, 200포인트 그래봐야 800이냐뇨. 지금 갈 길이 먼다는 얘기입니다. 2,800 감지덕지입니다. 네? 지금 언제 3,600 가는 거야? 올해 4,000 한번 보나? 자, 여튼 뭐 주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또 뉴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일단 오늘은 그 증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아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높게 나온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나스닥이 급등한 거 보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높게 나올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 이제 6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이제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한데 한 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카카오뱅크도 막상 당일날 주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은 됐고 이 물량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6개월 지나고는 대주주들 물량이 나오는데 웬만한 대주주들은 물량을 당장 내놓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트위터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예고가 돼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위터들 많이 하나요? 한국에서는 트럼프 이후에 한국에서는 트위터 아니 왜냐면 트럼프 때는 모든 SNS가 다 트위터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트럼프 워낙 트위터를 좋아했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트위터 요즘 내 주변에 뭐 그 트위터에서 트럼프 그 SNS 삭제 막 하면서 아 그때부터 좀 트위터는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네. 여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그죠? 몇몇 아주 뭐 정치적인 혹은 뭐 조금 뭐 이런 거 빼고는 많이 안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트위터가 오늘 실적 발표가 네. 예상이 돼 있고요. 요새 왜냐면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고서로는 그 요새 그 보험주들도 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어제 사실 뭐 금융주들이 중에서 지금 KB금융은 이 약세장에서도 지금 52주 신고가 났어요. 네, 신고가 났고. 근데 보험주 관련해서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보험금 그 지급 기준 강화가 예상보다 좀 빠를 수 있다라는 좀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해 12월에 실손보험 인상률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는 이제 기준도 빠르면 4월부터 좀 강화된 게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손해보험사들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게 그 백내장 수술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게 여기가 이제 혼탁해지는 거잖아요. 백내장이. 네. 근데 시력 교정용으로 나 수술 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한대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혼탁한 상태가 아니어도. 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비용이 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아. 백내장이 작년에 1.2조 원 나갔대요. 백내장 도수치료 이것도 많이. 맞아요. 나갔고. 도수치료 갑상선. 갑상선. 이 세 가지가. 그거 좀 약간 강화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급 기준을 굉장히 강화할 것 같다는 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온. 그러니까 이제 백내장도 시력 교정 여부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 이거를 혼탁한지 보고 지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손해보험사한테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이런 이제 보험료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보험주가 올라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리 상승도 있지만 이제 이런 정책 변화가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확실히 네. 이게 좀 되면 연간 500억 정도 보험 영업 적자가 축소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500억 정도. 그밖에 안 돼? 그 정도 이제. 아, 그 세 가지로만. 그렇게 만약 이게 강화가 되면 500억 정도가 이제. 그럼 뭐 전체 보험 업계로 따 나눠서 하면 뭐 별거 없네. 아닌데 그럼 500억이면. 네? 그래서 한 추정치 대비해서 한 3% 정도. 네. 근데 실손 이제, 중에서도 이제 그 부분만 500억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좀 우호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계속 나가는 비용들인데. 그렇지. 이제 보험업종 투자할 때 굉장히 예측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도 개선 아직은 된 건 아니지만 한번 4월 달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험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시장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네. 한 2분 남았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가 힘을 좀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네, 갤럭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에 마이크론 주가가 이틀째 한 거의 9% 가까이 올라버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출발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하이닉스나 다른 업종보다 좀 부진한 이유가 좀 오늘 메리츠에서 그 김선우 연구원님도 이제 보고서 말미에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약간 블록될 우려가 좀 있어요. 그 삼성전자 홍라이 여사. 아, 네. 네. 저기 지분이 세금 내려고? 네. 매각 기한이 제가 그때 확인해 본 결과는 4월 25일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 아마 팔아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블록들 이슈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한 0.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위를 막는 거 아니냐. 아, 0.3%. 예. 뭐 이게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돈으로 약간 따지면 꽤 되죠. 부담이 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탄력이 약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일부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펀더멘탈 이슈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뭐 해당사항 없겠지만 지금 조금 요새 저 질문 많이 받는 게 삼성인데 왜 이렇게 약하냐. 그러니까 그런 LG 엔솔 수급하고 약간 상속세 문제 이 두 가지가 조금은
일부는 있지 않나 좀 네.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7만 6천 원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 반등 출발할 것 같고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12포인트 좀 생각보다 코스닥은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1.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위메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메이드가 지금 시총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저 지수 영향은 네. 그죠?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좀 어닝 쇼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게임주들 네, 좀 실적이 오늘 보면 위메이드만 지금 예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대부분 약세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제 마블도 그게 보니까 실적이 안 좋던데. 네, 넷마블도. 모두 넷마블이요? 어. 그럼 체크 안 합니까? 아니 저는 실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뭘 왜? 아니 뭘 하냐고. 아니, 실적이 그저 중요합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아니 3년 반 동안 계속 주식은 실적이 함부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는데. 네, 저는 아. 패션 열정을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넷마블. 넷마블 뭐 좋은 소식 하나 좀 있지 않았었나요? 없어요? 넷마블 아무튼 넷마블도 이번에 실적이 아 올라갑니다. 네 1% 네. 정도 네. 상승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마블. 자 이제 장이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0.8% 정도 강세 출발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3% 상승했고 네이버 카카오도 각각 1%씩 올라가고 시총 상위 기업들이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오늘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지만 2%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고 LG전자도 오늘 그 키움의 김지산 센터장님이 좀 긍정적인 보고서 하나 나와서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아모레퍼시픽인데 어제 좀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4% 가까이 강세 보이고 있고 두산바켓도 좀 아마 실적이 괜찮은 실적 좋던데 예, 바켓 맞습니다. 그래서 3%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지주사주 아모레지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네. 영향으로 한 2%. LG화학이 수급 부담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한 2% 반등하고 있고 그 BDI 지수가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펜오션이 3.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NC소프트가 2.5% 오르는데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을 6% 이상 확보했다는 이제 어제 공시가 떴더라고요. 사우디가 국부펀드가 네, NC를 국부펀드 사요? 거기 왕세자가 있는 거기서 이제 그 지분을 5% 이상 지분 매입하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게 NC소프트 이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고가 그래요? 돼 있습니다. 요새 사우디에서 그런 펀드 쪽에서 네. 이 NC 말고 그 전에도 한 기업이 있었거든요. 요새 계속 좀 매수를 하더라고요. 사우디에서 게임에서 인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을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경영권 그건 아닌데 투자 목적이긴 한데 한국의 게임주에 투자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이채롭더라고요. 야, 이런 거 막 희자 막 쓰고 게임 막 그것도 좀 특이하다. 사우디 수염 이렇게 막 기르고 막 두건 막 쓰고 막 청소년 게임 막 하는 거야. 막 드라이빙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아, 하여튼 한국의 뭐 게임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사기는 하겠지만 사우디 예, 정확한 뭐 목적은 나오진 않았고 그냥 단순 투자 목적이다. 맞아, 넥슨 사실 넥슨. 아, 넥슨인가요? 넥슨. 아, 그래요. 사우디. 아, 제가 한번 그 커넥션 혹은 뭐 그 관계를 한번 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사우디. 네. 그리고 자. 이제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가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 빠지는 기업은 고려아연이 한 1.8% 정도 빠졌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3% 정도 일단 계속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CS 윈드나 한정기술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올해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 메리츠화재잖아요. 근데 이번에 MSCI 선진지수 아니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그 보고서 한번 예측한 됐어요? 예, 그대로 됐어요. 네, 될 거라고 아마 그때 네. 보고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자료 냈는데. 아, 유명한. 네,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금융주주가 편입이 됐고. 두 개가? 네, 두 개만 편입됐어요.
예상한 것도 두 개였어요, 사실. 오, 그래요? 네, 그리고 신풍제약하고 더존비전 예상대로 그 편출됐습니다. 편출됐고, SK스퀘어하고 SKI테크놀로지는 유동비율이 올라가가지고 주식을 외국인들이 더 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아까 뭐 그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메이드가 좀 안 좋은데 15% 넘어 마이너스 15%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고, 컴투스가 한 3% 정도 빠졌고요. DOU라든가 데브시스터죠. 약간 이제 NFT 관련된 기업들이죠, 대부분 다. 펄어비스까지. 그러니까 코스피의 게임주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 이 코스닥에 속해 있는 게임주들은 다 일제히 동반해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전해익 회사 엔캠도 좀 일부 빠지고 있고요. 성장주들이 좀 부진하고, 다만 메타버스 관련 대표 기업인 그 자이언트 스텝이 한 5% 정도 올랐고요. 테스나 이제 반도체 후공정 회사죠. 한 3% 정도 주가 반등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까 뭐 심텍, 이오테크닉스 같은 반도체 장비업체들, 예, 장비주들이 오늘 주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글로벌 M&A가 좀 막혔잖아요. 그 염이사님.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암 인수라든지 이렇게 막혀서 저도 이제 뉴스 3 시간에 아마 삼성전자의 글로벌 M&A 같은 것들도 조금은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 각국이 이제 막 그 반도체가 워낙 중요해지니까 삼성이 그거 하면 어떻게 해? 우린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현지에 증설. 예. 그러면 이제 장비 같은 것, 그러니까 사면은 장비 업체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 미리 깔려 있는 거 업체를 산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사지를 못하면 뭔가 미국 현지에 투자를 새로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가 가야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장비도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도.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미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유럽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ARM도 이제 IPO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야 되겠죠. 손정이가 뭐 안 되니까. 저. 예. 되겠죠. 그럼 그런 자금 받아서 또 투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ARM이 또 상장하면 또 지수 편입되고 또 거기서 또 영향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건 있을 수 있죠. 그죠? 워낙 큰 예전에 회사니까. 그 사우디 아람코 상장할 때도 한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서. ARM이 대략 뭐 시총이 혹시 뭐 전망되는 수준이 있나요? 뭐 삼성전자보다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죠. 예. 그 정도는 뭐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 얼마쯤이죠? 뭐 퀄컴쯤 되려나? 거기도 안 되나? 아니, 퀄컴보다는 뭐 작죠. 예. 아, 그래요? 이거 이 회사는 그 설비는 없고 그 서울 반도체 지적 재산권 있는 거죠. 어디 DB? DB요? 아, 거기보다 나 크지. 아, 어디에 도대체 얘기를 해 나한테. 어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비트윈 댐. 비트윈? 비트윈 댐. 비트윈 댐. 아, 그 사이라고요? 사이야. 반도체. 아, 찾아볼게. 계속 방송 좀 하고 있어. NXP? 응? NXP. 저도 뭐? ARM은 NXP가 한 50조 얘기 나왔어요. 50조. 아, 그 정도 볼까요, 그러면? 네, 그 정도 얘기 나왔는데. 아,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NXP 정도로 가겠습니다. ARM은 NXP 수준. 고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야? 내가 80조에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 누가요? 손정이가. 아, 80조에. 네. 아. 그러면 80조에서 100조 이 정도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100조 해 봐야 쿠팡 가격이야. 갑자기 쿠팡을 얘기해. 아니, 쿠팡 그때 상장 때 100조 했잖아. 네? 아, 지금 마이너스 46%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그 기억이 나서. 쿠팡 투자자는 마음 아픕니다. 쿠팡 가격이에요, 쿠팡 가격. 자, 쿠팡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상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635억 정도. 근데 또 이거 안 좋아진다. 코스닥 위주로. 또요? 마이너스 전환인데. 그 위메이드 쇼크 때문인 것 좀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좀 팔고 있고, 오늘 특히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요. 한 400억 이상 팔고 있고,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만 현재 오전에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거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일단 매수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그 코스피 200 지수는 한 0.8%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가 0.3%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좀 급락한 거 제외하면
코스피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걸 제외한 지수는 좀 견조한데 네. 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인터넷 대표주들이 오랜만에 좋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각각 한 3% 가까이 급등하고 네네네. 있는데 미국에서 오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향으로 가고 있고 어제 휴스틸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엄청난 실적을 냈더라고요. 휴스틸? 예, 관광 업체. 예. 관광이요? 간관 강관. 아, 강관. 아니, 파이프라인. 아, 강관. 파이프. 예. 아니 그 발음이 안 돼요? 아, 제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저분이 안 되신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 네, 강관. 네, 하여튼 강관. 그런 거 발음할 때 정프로 특별히 네. 좀 발음 또박또박 좀 해줘. 제가요? 좀 잘하고 있다니까요. 강관. 네. 네. 강관업체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오늘 네. 급등세 좀 보이고 있고 네. 오늘 그리고 뭐 주정업체나 뭐 맥주 주류 업체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정값을 올린다며? 네. 응? 이제 뭐 소주 가격 올린다는 10년 만에 올린다고. 네. 아, 그 소주에 원료되는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로바로라는 회사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다가 네. 고구마 주정 있잖아. 네, 그거 네. 사가지고 이제 타는 거거든. 아. 그걸 올리면 이제 소주값 출고가 올려야지. 네. 우리 김프로님도 주정이 대단하시죠? 네? 주정? 주정이라는 게 나는 솔직히 주정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뭐 나는 나의 최대 주정은 네. 술 먹고 말 좀 하다가 자는 거야. 아 깔끔해. 아 술을 잘 배우셨어요, 아 뭐 징징거리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아 징징 없어요. 딱 얘기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술 먹으면 약간 좀 화나고 침울해지는 사람이 있잖아. 네. 나는 이제 거꾸로야. 아, 난 즐거워지고 업되고. 즐거워지고 막 행복해져.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딱 가서 자는 거야. 좋은 거지. 네. 백앤잇은 이제 젖어 있습니다. 예. 업되셔서 들어가서 눈물이. 자, 오늘 주정값이 주류, 이제 올라간다. 예, 네. 주정값 뭐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데 이제 뭐 소주값도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음식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못 올라간 게 그 아, 주류라고 하더라고요. 주류값이 못 올렸다고. 소주를 네. 젊은 분들이 전만큼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여기 이제 현대백화점 그 있잖아요. 네. 그 지하 1층에가 와인 그 와인 마켓이라고 네. 그 큰 게 있거든. 네. 거기에다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이 와인을 사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와인이 지금 엄청나게 팔리거든. 와인하고 요즘에 또 그 트렌드가 위스키. 위스키하고 데킬라 같은 거 있잖아. 네. 근데 그런 류의 어떤 서양 술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소폭을 말아서 이렇게 막 먹는. 그런 문화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직장에서 회식을 해야 소폭이 되거든. 근데 직장 회식 문화가 없어지잖아. 회식 문화. 그렇죠. 직장에서 회식 부장님이 한 잔씩 쭉 돌려야 뭐 그게 유통이 되는데 그잖아. 그 소주가 맞습니다. 요즘에 진짜 소주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 그거 그 연속극 그거 봤어요? 술 먹는 여인들인가 뭐. 아 술처 아 그분들 진짜 술 잘 도시 여자들 뭐 이런 거 아 맞아요 도시 여자 보진 않았는데 야, 재밌습니까? 몇 프로 봤는데 자 네. 어디 손톱이 나온 거야 밥 먹 술 먹다가 그러니까 네. 그걸 빌미로 음식값 안 받는다 그랬더니 아 그럼 추가로 술이나 한 병 주세요 네, 술이나 그러니까 아 그걸 그 책상에 그거 뭐야 식탁에 깔아버렸더만 뭘까를 술병을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냥 음식값을 안 받는 게 낫지. 야, 술 잘 먹더만. 무슨 얘기인지 공감할 수가 없네요. 네. 드라마를 안 봐갖고 제가.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술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서 확실히 이제 그 그러니까. 맥주도 그냥 이제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들이 수제 맥주 같은 거.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수제 맥주도 그런 게. 아 막 타서 막 회오리 네. 하고 막 그런 게 좀 많이. 네, 그건 이제 네. 딱 우리 김프로님 세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통하지 진짜? 않잖아요, 네. 우리 연미사님. 맞습니다. 네, 저희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손톱 아니고 발톱이었답니다, 그게. 네, 이거는 팩트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아 근데 주류값 중에 올린 게 하나 있긴 있네요, 그 막걸리. 아 막걸리 올렸어요? 아, 국순당 올렸어요. 국순당이 아마 지난달인가 쌀 막걸리 가격 올려가지고. 네네. 예, 그건 하나. 이제 좀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주류 업체들도 리오프닝 또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오늘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아무튼 이제 마이크론의 상승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지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2% 정도, 삼성전자 확실히 좀 약하긴 합니다. 아직
플러스 0.8% 정도 어.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오랜만에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기업들이 어제부터 좀 강한 모습인데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신세계 실적이 좀 되게 좋았더라고요. 확실히 그 백화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한 1.3%. 어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도 올라요? 네, 오늘도 지금 1.3%. 신세계가 IFC를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옆에. 신세계가 아, 신세계 그룹이 네. 신세계가 IFC가 이제 매각하거든요. 네. 이제 캐나다에서 갖고 있어요. 이게 브룩필드라고 아, 캐나다 회사가 이 디벨로퍼 갖고 있는데 이게 1, 2, 3가 있고 지하 그거가 있잖아요. 네, 뭘 입고 팔려고 해요. 그럼 이제 이거 만 신세계 사면은 IFC에 뭘 넣겠어요? 스타필드를 넣겠지. 아, 당연히. 그럼 이제 더 현대하고 IFC의 그 스타필드하고 이제 완전히 그 여의도가 네. 완전히 유통 대전이 일어난다는 현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빌딩 이름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냥 IFC는 쓰고 그 안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공간을 쓰겠지. 그러니까 그 쇼핑몰들 같은 것. 아니 옛날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가 그 있었잖아요. 그 빌딩 큰 거 6천억짜리인가 뭐 이게. 그것도 왜 스타 빌딩에서 뭐 론스타가 사갖고 뭐 스타 빌딩에서? 스타 타워였지 원래. 스타 타워네. 그다음 이름 바꾸고 뭐 이랬잖아요. 그 GFC로 바뀌어 GFC 강남 파이낸스. 네네. 그래서 IFC도 그러면 이름 신세계가 많이.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도가 됐어요. 인수할 수도 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진짜 세 개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브룩필드인가 그 회사가 3조인가 뭐 샀는데 한 1조 몇천억 벌더라고. 그럼 이게 지금. 캐나다 그 업체 디벨로퍼 업체에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업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알겠습니다. 유통대전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우리 오픈 스튜디오는. 그 내가 그걸 딱 처음에 뭐 여기다 딱 자리를 막 박은 거 아니에요? 오늘.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여의도가 이제 유통 이쪽에서 딱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이 우리 스튜디오가 더 현대와 IFC 사이 딱 있거든.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기사를 보니까 이게 더 현대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여의도에. 그래서 그 약간 경기도 쪽에 사시는 수도권 뭐 부천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는 영등포 백화점을 갔대요. 거기 롯데나. 근데 좀 더 가서 차라리 아, 현대로 와버린대요. 맞아 맞아. 왜냐면 또 지하차도가 생겼거든요. 네. 신월 지하차도 네. 생겨가지고 네. 그런 데서 오는데 논스토로 바로 와버린 그냥 와버리니까 딱 나오면 거기가 상권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아니 그 지하에서 딱 나오면 IFC하고 네, 그게 맞아요. 딱 보이는 거야. 아 요런데 그 지상에 딱 포장마차 하나 하면 진짜 장사 잘 된다네 그죠. 네. 뭐 이렇게 오뎅 어묵 뭐 이런 꼬치하고 오늘 또 호응 없어지는 건 또 시작이네. 야 이렇게 또 가시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아까 이제 잠깐 뭐 말씀드린 오늘 반도체 장비주도 되게 좋은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적 좋고 했던 뭐 유통이라든가 또 의류 업체도 오늘 좋은 모습이고 반도체까지 좋은데 빠지는 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항공주가 오늘은 좀 약간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업종이 제일 많이 빠지고 게임주는 일단 이제 그 위메이드 쇼크 때문에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리오프닝 수혜주도 일부 좀 빠지고요. 자동차 주에서는 그 만도가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만도 예 1.8% 정도 좀 빠지면서 자동차 주들도 조금 부진하게 이게 좀 아쉬운 게 GM하고 포드는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한 3%씩 올랐는데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은 좀 현대차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니콜 얘기 나왔죠. 예 현대차요? 예 40만 대인가 40만 대요?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니콜 40만 대 뭐 많은 것도 아니지 뭐. 그래도 뭐 심각한 일구나 아닌 모양이에요. 그건 아니고. 예. 자, 그래도 뭐 현대차가 지금은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입니다. 네.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대부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은 많긴 한데 뭐 탄력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권인데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똑같고요. 코스피는 13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한 80개 정도 더 많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요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네. 아, 네, 이게 아까는 탁 뭐 괜찮을 것 같더만 별론데. 응? 2800에 대한 또 저항도 좀 있고요.
또 오늘 아니, 옵션 많네. 저항을 2,800원 받아요. 저기 3,000이나 넘어가야 받아야지. 이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3,000을 뚫으면 지지선이 되고. 그래서 3,300 갔다 3,000 오면 또 지지를 받는데 거기서 공방전 펼치다 무너지면 또 저항. 사실 그렇긴 하다. 2,600대 우리가 우리 저 형님들 몇 분 모시고 내가 토론까지 예. 하면서 네. 진짜 연달아서 바닥을 확인하려고 노력 네. 많이 했는데 네. 2,800 오니까 또 마음이 바뀌죠. 많이 바뀌네. 배고플 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어떻게 2월도 됐는데 1세트로 또 한 번 모셔볼까? 그분들을 다시요. 너무 이렇게 자주 쓰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러냐? 예, 우리 소중할 때 써야 돼요. 아니 또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시기로 했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김한진 박사님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알아? 직함이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야. 3프로 TV 공식. 그럼. 아 이제 네. 리서치 만드는 건가요? 아 리서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김 박사님 모셔야지 우리가 네. 딱 업계 또. 대표적인 형님이신데 네네네. 잘 모셔야지. 약간 좀 상황 느낌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아니 상황 뭐 그건 권력에 관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좋은 끊임없이 리서치. 연구하고 그럼. 끊임없이 현업에서 알겠습니다. 그분의 경험, 노하우 또 연구 이런 것들 저희가 잘 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늘 아침은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하나만 더 그래요. 빨리 하세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갤럭시 언팩이 이제 행사가 있었잖아요. 갤럭시 S20 보고서가 있었고 삼성의 그 황민성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하나 이제 적어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카메라 기능이 좀 개선이 됐고 호랑이 눈 달았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 모델이 그냥 노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노트를 없애고 노트가 그러니까 세 개 모델 이거든요 이번에 S22가 최고 사양 모델이 이제 울트라인데 네. 그게 이제 노트처럼 됐어요. 이제 각진 모양으로 해가지고 네. S펜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게 네. 울트라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울트라 모델이 아마 노트를 대체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이제 폴더블 폰이 어차피 또 하반기 있으니까 네. 노트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단종된 흐름으로 좀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모델이 사실상 좀 노트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네네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스마트폰 이 올해 이제 판매량은 목표치는 3천만 대래요 S22가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가 2,400만 대 팔았거든요 판매를 했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도 그 가격은 동결했다고 합니다 전작보다 좀 성능이나 이런 건 좋은데 가격은 동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판매가 이번 달 말부터 된다고 하니까 이제 판매 데이터를 보면서 또 이 삼성 이제 모바일 쪽에서 성과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가 이 기본형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본형. 그러니까 이게 뭘 팔더라도 기본형 플러스 지금 울트라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형이란 이름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무조건 시작이 그냥 뭐 시작부터 플러스 혹은 뭐 로얄 아니면 뭐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좋게 가야지 기본형 뭐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가면 그게 기본이... 정프로가 장사를 안 해봐서 그걸 모르는 거야. 왜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지 플러스와 울트라가 팔리는 거야.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니까. 그게 구색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본은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좀 곰탕집에 가잖아. 보통 특 이렇게 있어야지 특을 시키지. 예를 들면 특 왕특 이렇게 있어봐. 그냥 특 시킨다니까. 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래서 더 비싼 걸 판매하기 위해서. 장사를 안 해. 이렇게 원래 있잖아. 이렇게 네. 리테일 방송 끝났으니까. 디테일 딱 가가지고 먼지 가득 쌓인 그 안 팔리는 신발이나 옷도 그 디프에 해놓잖아. 네. 그럼 이제 장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이거 팔리지도 않는 거 뭐하러 여기 디프에 놔요 공간 아깝게. 그게 하수들이라는 거야 그게. 그게 그러니까 장사 오래 한 사람 그것 때문에 이거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장사 오래 한 분들은. 근데 사실 내심으로는 버리기 아까워서 놔두는 거긴 한데. 네네. 네. 원래 그게 구색이라는 게 기본을 깔아줘야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질서를 파괴하니까 뭐 저기 뭐냐 저 은평구 저 어딥니까 가면
원조, 태조, 뭐 왕태조 뭐 어? 그 있잖아. 감자탕집. 변별력이 없다는 네. 거야. 이게 처음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편의점에 그 이제 뭐 피임기구 같은 걸 팔잖아요. 무슨 기구? 피임기구를. 갑자기 피임기구 얘기를 해. 아니 그거 어디로 튈지 몰라. 아니 갑자기 핸드폰 얘기하다가 피임기구 얘기를 해. 피임기구 파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형이 있다는 거야. 기본형. 아 그래서 기본형은 살 때 기본형 주세요. 아니면 뭐 살 때 요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이거 민망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건 없애야 된다고 봤거든요. 무조건 플러스 뭐 특 왕대특 뭐 이렇게 이제 가든지. 아니 그 비율을 왜 그걸로 하냐. 당신 그 당신한테 적합한 걸 했겠지 그거는. 저한테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저는 이제 그렇게 아, 거기까지 얘기가 이상이 꼬였는데 네? 선을 넘지 마. 네. 아 근데 이건 뭐 청소년들도 다 사는 거니까. 아 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 갤럭시 S22는 세 가지 모델. 네? 그것도 사봤어? 저는 살 일이 없죠. 제가 뭐 그런 건 뭐 아시잖아요. 저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S22는 세 가지 모델로 나온다. 기본, 플러스, 울트라. 근데 울트라가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아예 플러스, 다 울트라, 슈퍼 울트라 하면 사람들이 약간 삼성에 대해서 신뢰가 네. 안 가지. 기본. 아, 저는 그러면 기본 사기가 너무 민망해진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있고요. 여튼 뭐 그 울트라가 이제 노트를 대신하는 네, 네, 그 S펜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는 거. 아, 얼른 그리고 한번 실물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영미사님은 이 정도까지 담그시죠 뭐. 네. 네. 저희 뒤에 지저분한 얘기는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네. 영미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